제 평생 은사이신 이문열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못난 제자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후원회장님이고 잘 알고 계시죠? 네, 평생 안 하신 일인데 못난 제자 때문에 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네, 박수 한번 크게 드릴까요? 지금도 네, 우리 네. 선생님과 한번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예, 오늘 이 집회의 취지 예, 우리 잘 아시고 이것이 위기에 자꾸 처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튼튼히 지켜내기 위한 네, 그러한 성격임을 아시고 천리를 마다않고 내려오셔서 이천에 계신데요. 경기도 이천에 이천으로부터 바로 출발하셔서 지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문열 선생님 다시 중요한 말씀 제가 빠뜨렸는데 이문열 선생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실 때 문화계가 사실 거진 좌파 진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문열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셔서 당선되시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그 의미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문열 선생님께서 공개적으로 아주 몇 번씩이나 지지하시면서 힘겹게 우리 일으켜낸 윤석열 정권, 보수우파 정권을 다시 이 적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에게 허망하게 내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선 우리 보수 정당의 진지부터 우리 보수 정치 진영부터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튼튼해지기는커녕 전사들을 잘라내고 있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그 공격에 흔들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줘온 노태우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그 부서가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에서 수십 년을 근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통일부에 대해서 대북 지원부와 같다라고 통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로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인식을 하면 통일부가 대북 정권의 지원부 같은 성격으로 전락하겠죠? 바로 그런 일의 핵심에 서 있었던 인물을 전략공천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기조, 윤석열 대통령을 튼튼히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경의 중구 남구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려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보수전사 대통령을 지킬 도태우를 한사코 낙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극히 보수 정체성과 반대가 되어있는 그 사람을 꼭 당선시키겠다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을 약화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여기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뒤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잠시 우리 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